안녕하세요. 저는 보시에서 사진 찍고 있는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잡지를 읽으시나요?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제가 사진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청년 잡지 보슈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고, 그리고 왜 종이 잡지를 만들고, 그리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네. 이게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작동이, 아, 예. 이제 켰습니다. 네. 네. 다시 할게요. 네.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수많은 매거진에서 연예, 문화, 강연 소식 등 청년들이 즐기고, 그리고 청년이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수도권 지방의 청년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콘텐츠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청년들은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고립감을 되려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홍대에 어떤 카페가 되게 이쁘더라, 혹은 대학로에 어떤 연극이 인기가 많고 좋더라, 또는 강남에 어떤 강연이 굉장히 유익하더라 하는 내용들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공감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학교 안에서 그냥 전공 공부하거나 취업 준비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만 계속 지냈었는데, 그러다가 4학년이 돼서도 계속해서 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 제가 갈 길은 대기업에 가서 대전을 빨리 벗어나자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통 이제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쓰고 인적성검사를 하고 면접을 보고 그래 탈락하고, 자기소개서 쓰고 인적성검사하고 면접 보고 탈락하고, 거의 저는 한 20개가 넘는 곳에 지원을 했지만 모두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정말 저 자신이 자괴감이 빠지고, 그리고 삶의 의욕마저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역에서 활동한 어떤 아는 지인을 통해서 텐넥스 대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하러 갔는데 굉장히 내용도 알차고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저도 한번 이 활동을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TEDx 대전 오가나이저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 TEDx 대전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그리고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활동하면서 만났던 여러 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활동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지역에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 더 많지만 지역에도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충분히 있구나. 하지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을 한번 살펴보니, 사진을 어릴 때부터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기술로 지역 청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고 알리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그렇다시피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직접 이런 지역의 문제들, 청년들의 정보 고립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개인 사업을 시작한 디자이너,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청년 창업가, 저죠. 네, 그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면서 세상과 소통하길 바라는 사진 작가, 그리고 지역 언론을 가기를 희망하는 대학생 등,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각자 재능을 모아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보슈라는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뜻이, 보슈라는 뜻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보통 처음 보면은 이게 프랑스 말인가 할 텐데요. 이건 사실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이거 한번 보슈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밌는 취지, 그리고 좋은 취지,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펜시하고 좋은데 니네 하필 왜 종이 잡지냐, 인터넷도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도 많은데 하필 종이 잡지냐고 물어본 분들이 많았습니다. 종이 잡지로 하면은 배송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더 많이 들었는데 왜 하필 이거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리한 SNS나 블로그 혹은 뭐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종이 잡지를 택한 이유는 아직 디지털이나 소셜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지역 청년들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고 청년이면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능통하게 잘 이용하고 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잘 이용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그림이 나오죠. 카페에 가서 각자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청년들은 생각보다 소셜 활동에 능통하지 않고 세상과 소통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오히려 아날로그 방식,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했던 그런 아날로그 방식이 제일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기성세대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역 청년들과 시민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보자. 종이 잡지, 좋은 취지, 좋은 시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랬습니다. 실제로 저희 홍보팀이 잡지를 돌리다가 땀에 쩔어있는 모습인데요. 하루에도 매주 1회 이상 모여서 5시간씩 거의 밤샘 회의를 하고 로고 디자인부터 레이아웃, 컨텐츠 구상까지 저희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실리 사람들을 찾아서 일일이 사진을 찍고 일일이 돌아다니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한 권을 찍는데 한 권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걸어 다녔던 거리입니다. 37km나 되죠. 제가 따로 일이 있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컨텐츠들을 에디터 팀이 이렇게 글을 다지고 쓰고 그리고 디자인 팀이 이렇게 한 달 이상 걸려서 일일이 다 레이아웃을 맞추고 디자인을 하고 편집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지만 또 산 넘어 산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대전 전역에 150곳이 넘는 곳에 직접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타시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뿌리고 나눠주고 배포를 했습니다. 150곳이 넘는 커피를 돌아다녔지만 정말 힘들게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처음에 보슈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잡지라서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받아주지 않는 카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좌절감이 들었고 무엇보다 저희가 청년에게 이런 거를 나눠주고 알려주자 했는데 청년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남대학교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실제로 한 이벤트인데요. 자신에게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달 뒤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딴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걸 저희가 보슈를 나눠주면서 사진을 찍고 정확히 한 달 뒤에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가 한 달 전에 자기가 쓴 글 그리고 자기가 쓴 자기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 되게 고맙다는 메시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의 꿈을 잃고 자기가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청년들에게 보시를 나눠주면서 꿈을 한번 잠시라도 생각을 해보자, 생각하게 해보자는 취지로 이벤트 하나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시죠.
저희 보슈텐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단순하게 잡지를 나눠주기보다는 더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잠시나마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랬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알리다 보니 많은 청년들도 알아보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사에서 방송에도 제가 출연했는데요. 지역에 있는 어떤 인터넷 뉴스나 잡지에서 많이 실리게 되고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나오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여기 앞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특히 저희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셨습니다. 당연히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광고도 없었고 무가지로 배포하는 거라서 수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대전시의 인쇄비 지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배송하거나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저희 자비로 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그 어떤 활동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부담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열정하고 이런 가치만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옆에 있지 않아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리고 성심성의껏 리뷰글을 올려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바라는 청년의 그런 작은 사회의 변화도 되게 작지만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시고 이제 세 번째 호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고 사진 찍어서 실어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의 중에 하나인 이제 강아지와 산책하는 할아버지를 이제 실제로 이 대학생 독자가 길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독자가 그 모습과 너무 똑같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반갑게 인사를 했고 할아버지도 되게 그 자신을 알아봐주는 젊은 청년이 기특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보시를 통해서 작은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호에서는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지역 청년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인포그래픽을 제가 제작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대량의 정보를 보기 쉽게 그래프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어떤 도구인데요. 그런 건데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인포그래픽을 실제로 이제 보시를 배포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청에 들어가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작한 인포그래픽은 정부기관 혹은 시민단체에 저희가 직접 배송을 했고 전달을 하면서 이런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치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를 매개체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유성구청의 유성구청장과 장님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에서 일어나는 문화 축제 정보, 그리고 서울보다도 놀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도 놀 게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내는 대전 데이트 지도 등 청년들이 더 많이 즐기고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늘 멀리서 찾지 말자. 늘 그대의 지척에 있는 게 행복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 거울 속에 비친 자신, 정작 그런 사람과 자신에서 찾을 게 행복인 것이다. 사람을 찾다 보면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진실은 보다 좋은 일은 진실로 가까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다. 행복을 붙잡으려면 먼저 행복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행복은 그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행복과 기회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 보시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공감하고 가까운 곳에서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보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나오는 잡지나 어떤 그런 매거진들의 대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후원과 작은 관심만 있으면 똑같은 기능을 그리고 계속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강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역 매거진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역에 많은 정보들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